지금 명함에 보시면 선생님들 그 여기 이 돌봄치 무슨 카페가 있어요. 여기 여기에 회원이 지금 3만 명이 좀 넘어요. 만들기를 2010년도에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누구일까요? 네, 접니다. 네, 이름이 김민재야? 네, 이거는 이제 네, 제가 회원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후가 시작은 괜히 기운이 들어가. 그러면 특권 친구한테 제가 과감하게 후배들한테 다 물려주고. 근데 얼굴이 안 빠졌어요. 여기서 손님들은 이 명함에서 이 돌봄치유 카페만 이용을 잘 하셔도 교직에 많은 도움 받으시고 여기 알고 계셨던 분 한 분 지금 다른 선생님들은 오늘 대박 난 거예요. 거기 가서 검색하시는데 자 주소창에 카페.네이버 해서 휴대폰 바탕에 바로가기를 해놓으신 일을 강추합니다. 그럼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카페에 가셔서 어떤 정보를 한번 찾아보세요.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제가 상품을 드릴 거예요. 정보가 검색이 안 되면 뭐든지 담임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상품을 어떤 건가요? 네. 저기 이게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인가 하고 학급 경영 B2G 요 책을 검색 안 되면 제가 드릴게요. 담임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검색창에서 맨 위에 검색창 있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세요. 돌봄치 교실은 맨 위에서 돋보기 누르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담임하는데 이게 어렵다. 네. 제목에 담임 어려움 이렇게 치는데 담임 뭐요? 이런 식으로 쳤는데 뜨지 않는데 담임 어려움 구체적으로 담임의 어려움 어떻게 치는 거예요? 교직 2년 차에 생활 지도부장을 맡게 돼요. 어려움이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뭐 선생님들 어려운 가령 나는 지각 지도가 참 안 된다 그런 거 지각을 예를 들어 저는 뭐가 학생들 좀 어려운 거 그 따돌림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담임교사 학생을 포함하네 그게 길어요? 담임교사 사례라 보시니까 따돌림 이렇게 따돌림 단어로 따돌림 그럼 뭘 찾으면 되죠? 찾았는데 안 나오는 거 옆에서 보여 오케이 찾았는데 안 나오는 거 저 안 나온다 뭐 경계 세우기 네? 경계 세우기 경계 세우기? 네 저는 상담이라서 네 어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적절한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교사와 교수님 같은 분 이걸 네. 잘 못하겠어서 아이고 쉽지 않죠 안 나오는 안 나오네 책 오늘 개 타셨네 어떤 것들이 둘 중에 학급 경영 훌륭한 교사님들 낫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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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있는 뭐요 외부 활동 칠까 외부 활동 많이 받아가지고 외부 활동 네. 외부 활동 그러니까 학교 내 활동 말고 외부 활동 네 외부 활동 이런 거지 애매하다 자 아니 받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드려야지 뭐 아이고 네
후퇴. 저기 10년이 넘은 거예요. 카페가 10년 넘었고 지금 그 여기 손님 받으신 거 이 책이 지금 내용 저 카페에 다 있어요. 그리고 담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초퇴 담임하는 선생님께 두 가지 말씀드리면 담임이 더 중요해, 수업이 더 중요해. 둘 다 중요해. 네, 둘 중에 하나도 그렇고. 저는 수업이요. 수업입니다. 근데 첫 담임할 때 자꾸 오바를 하게 돼. 그래서 애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수업의 질 떨어져. 왜냐? 담임반 애들을 보이는 거야. 그러지 말아야 돼. 오히려 담임반일수록 내가 수업을 잘해. 그래서 수업을 담임이 다른 것보다 오히려 더 수업에 집중해서 수업을 하시면 애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담임 수업 개자리. 이게 나오면 담임으로서 성공합니다. 근데 담임만 해가지고 수업이 담임하고서 애들하고 지쳐가지고. 근데 그런 노하우. 날로 먹는 담임들. 카페에 보시면 날로 먹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는 다 있어요. 근데 제목을 참아. 그렇게 보신 게 선생님들은 담임도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일반인들이 그들 오해할까봐 책 제목을 거창하게 썼습니다.